네, 미국도 이제 알코아가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놨고요. 실적 발표 기간, 이른바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알코아는 실적이 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시간에 걸려서 현재 4.02%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가 보도록 하죠. 이번 주가 참 길게 느껴지는 거는 저뿐인가요? 어제 금통위하고 이 옵션 만기일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 1월 첫 거래일 두 번 다 급락으로 출발한 다음에 어떻게든 반등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번 주도 딱히 반등폭이 크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봤자 지금 1월 10일인데요. 저는 한 1년 정도 늙어버린 느낌이고요. 오늘 밤에 일단 고용보고서라는 대형 불확실성이 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 만기를 끝나고 오늘 외국인이 이런 시기에 또 한국 주식을 급하게 늘리겠다는 투심은 일단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개별 이슈들을 한번 또 적용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로이터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알코아 실적 보고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고용지표 미리 보기 이럴 때 안 볼 수 없겠죠. 자, 먼저 로이터의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특별한 방향성이 없는 그야말로 관망세가 짙은 하루였고요. 일단은 유럽에서 들려온 소식은 ECB하고 영란은행이 금리를 동결했고 대신에 이제 9%로만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 통화 완화, 경기 부양 기조는 믿어도 좋다. 이렇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알코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이 또 들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은 현재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이 지금 사상 최악의 한파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얼어붙어 버렸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알코아가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내용은 좋지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왜 안 좋았는지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겠는데요. 알코아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직접 보실까요? 4분기 실적 보고서가 되겠고요. 이 첫 화면이 바로 알코아의 위상을 얘기해 주죠. 이거 뭐 농기구에서부터 뭐 이거 스마트폰이나 뭐 전화기, 건축용, 산업 장비 등등 음료수 캔.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이 안 들어가는 산업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코아. 비록 지난해 다우지수에서 제외되는 굴욕을 당했지만은 항상 어닝 시즌에 첫 테이프를 끊는 부지런한 회사죠. 그런데 이번 이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상 23억 3,900만 달러 로스가 났습니다. 손실. 주당으로는 2달러 19센트의 순손실이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럴 때 많이 갖다 쓰는 게 일회성 비용 제외하고 이런 거잖아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는 44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원? 요 정도 이제 겨우 수익을 냈는데 이것마저도 6센트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하회한 실적 실망입니다. 누가 봐도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보니까 이유 가운데 하나로는 역시 이제 상품 시장의 부진. 그러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연간 한 7%가량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설명이 좀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보신 대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겨우 이제 실적을 플러스로 만들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보시다시피 경영의 묘를 잘 살려서 겨우 마이너스 실적을 면한 것이다. 영업마진 상향, 부채 줄이기에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 철강주들하고 알코아의 이 동조화는 지금까지 항상 있어 왔지만은 우리나라 관련주들에 대해서 딱히 희망적인 정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알루미늄이라는 소재 자체가 갖는 글로벌 경기 민감주의 대표 주자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페덱스나 알코아 같은데 이제 글로벌 경제 전망이 뭐 OECD나 IMF의 경제 전망보다 훨씬 더 이제 현실감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전망 지금 표에 보고 계시는데요. 항공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글로벌이요. 7에서 8%. 자동차는 지난해보다 조금 처질 것으로 1에서 4%, 포장재가 2에서 3% 정도, 건축자재가 4에서 6% 정도 증가를 예상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중국만 좀 집중해서 보신다고 하면요. 중국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을 다 한 2배, 3배 이상 아웃퍼폼하고 있는데요. 다 이제 플러스거든요. 뭐 자동차 6에서 10,
그 다음에 뭐 캔 음료 이 포장재 8에서 12까지 보고 건축용도 7에서 9%까지 플러스로 봤는데 요거 하나만 좀 문제입니다. 그림 보시면 바로 이건데요. 트럭과 트레일러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하고 긴밀한 이 연관이 있는 산업용 운송장비 쪽은 마이너스 1에서 3%로 상당히 부진하게 내다봤습니다. 요게 결국 중국의 수출 경기나 이 제조업 지표에 대한 어떤 이 선행성을 가지려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중국도 보시는 대로 내수 쪽은 상당히 좋을 것이지만 이 제조가 결국은 해외로 커버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진하게 본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뭐 실적도 그저 그렇고 전망도 뭐 딱히 분위기가 좋을 건 없는데요. 시장에서의 반응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제 생각하고요.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시간 외 거래 동향 보실까요? 장중에도 일단 1.29% 하락하면서 일찌감치 좀 눌러놨는데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실적 발표하자마자 개파락하면서 4%대 하락률을 보이다가 현재 3.93까지 아주 조금 마이너스 폭을 줄여놨지만 누가 봐도 실적 실망이 명확합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어제 우리나라 금통위에 이어서 미국의 이제 연준 통화 정책도 사실은 이 테이퍼가 발표된 이후에 오늘 밤 고용 지표가 이 테이퍼의 강도를 더 높여줄 것이냐, 줄여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형적인 매파죠. 에스터 조지 캔사스 시티 연준 총재가 이 연설을 했는데요. 항상 FOMC 성명서 보면 맨 밑에 반대표 한 명은 꼭 에스터 조지였거든요. 근데 지난 12월 달에는 테이퍼를 결정하니까 이번엔 나는 동의를 한다 그래서 어게인스트에서 빠졌었죠. 연설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일단 새해 첫 연준 임원의 연설 가운데서는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다른 거는 뭐 경제 전망이나 이런 거는 뭐 연준 성명서 내용하고 일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테이퍼 있잖아요. 테이퍼라는 단어를 버냉키나 연준 임원들이 직접 쓴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리듀싱 한다고요. 뭐를? 자산 매입의 규모를. 이렇게 이제 이 테이퍼를 했던 데 대해서 결국은 이게 미 경제 전망의 낙관론의 결과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테이퍼를 당연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 이제 매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테이퍼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통화 정책을 언젠간 정상화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로 가는 첫 걸음에 있어서 이 테이퍼가 이센셜했다고 본다. 아주 뭐 강력한 이 발언이죠. 그래서 나는 이번 이 테이퍼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가 좀 너무 좀 급진적인 것 같으니까 이제 뒤에서 좀 약간 좀 이 달래주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이 경기 부양 기조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For some time 하면 한두 달은 아니죠 느낌이. 최소 뭐 1년 정도, 1년 이상. 그래서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뭐냐면요. 매파의 발언이기도 한데다가, 이 사람 나름대로는 테이퍼의 이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 경제 전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들어보셨다시피 정상화 과정의 첫 단계로 테이퍼의 의미 부여를 한데다가 경제를 저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거 보니까 이 테이퍼의 강도가 앞으로도 더 세지는, 그러니까 테이퍼가 양적 완화 축소니까 양적 완화를 줄이는 강도가 더 세지면 세졌지 약해질 것 같지 않다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첫 관문이 오늘 밤 고용지표라는 데 대해서 시장은 앞에서 보신 대로 숨 죽인 하루를 보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용지표 진짜 미국 경제지표 뭐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 증시하고 정말 이 상관도가 높은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미리 보기 준비했습니다. 그야말로 미리 보는 건데요. 어제 기억나시죠? ADP 고용보고서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고요. 조금 아이러니한 표현이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보고서 이번에 나올 게 잘 나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현재 시장을 억누르고 있죠. 고용보고서 잘 나오면 누가 봐도 이제 뭐 경기 민감지나 이런 데 좋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가 걸려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인데요. ADP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보라색선이 ADP 보라색선이 미국 그 공식 고용보고서고요. 회색선이 이제 ADP 고용보고서인데 보시다시피 약간의 뭐 갭은 있지만 거의 동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ADP 고용보고서 회색이 한번 미리 치고 올라간 이 상황에 이번 BLS가
같이 올라갈 이런 예, 정황이 있다. 현재 이런 시각이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이번에 13명의 글로벌 경제학자들 가운데서 12월 비농업 고용 증가의 이제 폭이 중요한데요. 20만 건을 상회할 것이라고 본 사람이 5명. 그다음에 18만 건에서 20만 건으로 내다본 사람이 4명. 그리고 16만에서 18만 건 정도 나올 거라고 본 사람이 4명인데요. 일단 20만 건 위가 제일 많죠. 근데 보통 실업률 하락 요인으로 기준선이 20만 건 정도거든요. 실업률이 0.1%, 0.2% 다만 떨어지려면은 뭐 구직 포기자 증가 이런 변수를 제외하고는 20만 건 이상이면은 실업률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기준선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값, 이 컨센서스 중간값은 얼마냐면은요. 평소보다 좀 다소 높아요. 20만 건 정도 비농업 고용 증가에 맞춰져 있고요. 실업률은 대신에 전달과 동일한 7%를 현재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 컨센서스입니다. 전문가 의견 두 편 들어보실까요? 먼저 ATF사. 올해 첫 고용 지표가 예상을 상회하기만 해도 20만 한 건이라도 20만 건만 일단 넘으면은 1월 28일, 29일 열리는 올해 첫 FOMC에서 현재 이 테이퍼는 850억 달러를 750억 달러로 줄이는 100억 달러짜리 테이퍼인데 이 강도가 좀 더 세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럴 경우 달러화는 아무래도 강세를 나타내겠지만은 테이퍼는 이미 시장의 해묵고 낙제인 만큼 큰 폭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2월 8일 미국의 부채 한도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그때까지는 조금 관망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포렉스 크런치요. 이번에 고용 증가를 자산은 20만 건에서 23만 건까지 상당히 강하게 내다보고 있는데 만약에 예상치 상단에 근접하면 당장 1월은 조금 무리고 그 다음 3월 FOMC에서 추가 테이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어중간에서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예 한 25만 건으로 완전 빅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일은 좀 움직임이 있을지 몰라도 중기로 봐서 시장의 방향성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0만 건이 관건이군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저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당연히 뭐 미국의 건망세를 따라서 우리도 뭐 적은 거래량 중에서 지수가 과장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제 또 이 마감에서 갑자기 동시효과에서 10포인트가 하방으로 이 꽂히면서 조금 이것도 이상했는데 과연 그 되돌림이 얼마 정도 나와줄지를 오늘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용지표 얘기 나온 김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냥 내용 자체가 왜 날씨하고 증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보통 얘기 이제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넌센스죠. 뭐 비가 오면 사람들이 좀 심리가 위축되고 우울해져서 주식을 많이 사지 않아서 매도 우위가 돼서 증시가 내린다. 이런 뭐 유치한 분석들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지표해보니까 증명이 된 게요. 우선 지금 미국 현지가 사상 최악의 한파로 얼어붙어 있죠. 근데 이런 날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월가에서 지금 뭐 경제적 손실이 얼마다 이런 거 계산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아, 그러고 보니까 12월 달 고용보고서 조사기간인 첫째, 둘째 주 이때 미국의 일시적인 한파가 닥쳤었는데 이게 고용지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에 대해서 의견이 막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골드만삭스의 크리스 더시는 당시 날씨가 추워가지고 사람들의 구직활동이 일시적으로 둔화됐을 수 있다. 그래서 12월 비농업 고용 증가 건수를 17만 5천 건으로 평소 골드만삭스답지 않게 상당히 좀 낮춰 잡았습니다. 약하게 잡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시에테 제네럴의 브라이언 존스가 약간 뭐 좀 뭐 하수 취급하듯이 원래 온도보다 습도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습도는 결국 이제 겨울이니까 강설량, 뭐 겨울비가 오면 강우량 이런 건데요. 이런 게 고용지표에 주는 영향이 더 크다고 이제 반박을 하면서 다음에 표를 제시했는데 저도 이걸 보고 좀 한수 배웠거든요. 아,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뭐냐면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뉴스에 많이 나오는 뉴욕 이 동북부 지역 있죠. 뉴욕, 보스턴, 워싱턴 이런 데만 눈비가 많이 와서 습도가 높았을 뿐이고 다른 데는 오히려 이 빨간색, 그러니까 습도 30% 미만으로 여기만 빼고 미국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서부 이쪽은 평소랑 똑같은 습도가 매우 낮은, 그러니까 눈이나 비가 오지 않는 보통의 겨울 날씨였다. 이렇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일시적으로 둔화됐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이제 소시에테 제네럴에서 속된 말로 이제 깐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나라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그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10년 만기 국채금리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죠. 제가 이제
새벽 방송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게 참 묘하다, 요물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 하락에 대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상방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고용지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자산 수요가 채권으로 몰리면서 금리가 일시 하락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 수요는 결국 고용지표가 어떤 식으로든 뭐 좋든 나쁘든 간에 무조건 나오고 나면은 다시 빠질 수 있는 일시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MSCI 한국지수 보셔도요. 일단 환율 적용되면서 객관적인 이 레벨 자체가 코스피 지수보다 좀 낮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만기일 끝나고 0.3% 마이너스로 후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투심은 아니 뭐 오늘 같은 날 굳이 한국 주식을 지금 구태여 우리가 비중을 채울 필요는 도대체 뭔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이렇게 보시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 밤 고용지표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다시 이제 방향성을 고쳐 잡을 거기 때문에 오늘 뭐 어떤 흐름이라도 일단은 조금 넓은 멀리서 보는 스탠스로 좀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어제 이제 동시효과에서 빠진 물량 10포인트 정도 오늘 일단 갭상승으로 만회할 수 있는지 요거는 좀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유기였습니다. 물러갑니다.